정말이야 정말이야? 그래, 어디 어 진짜야 진짜 정말이네? 아 나 진짜 살살살 복권이 다 당첨되고 나 이런 적 없었거든. 이거 나 돼지꿈 덕분이다. 아 나 너무 좋아 죽겠어. 누나 진짜. 누나 그 꿈 다시 내놔.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다시 팔아라. 어? 그런 게 어딨어 미쳤냐? 아니 그게 원래 그러니까 내 거였으니까 다시 팔아.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이 신통한 걸 내가 왜 팔아 미쳤어? 아니 원래 내 거였으니까 다시 팔란 아, 얘기야. 시끄러 됐어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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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누나 잠깐만. 언니, 민호 오빠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자상하죠, 낭만적이죠. 아, 나도 민호 오빠 같은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머, 얘가 무슨 소리야? 민호 걔가 괜찮긴 어디가 괜찮니? 민호 걔 소심하고 잘 삐지지? 그리고 하는 짓은, 아, 나이는 어린데 하는 짓은 꼭 영감탱이 같지? 아, 그것뿐만이 아니야. 느끼하고 고리타분하고, 아, 아무튼 민호 걔는 절대 괜찮은 애가 아니야. 알았지? 야, 어? 장나라,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? 아니, 쟤냐, 그게 아니고. 아, 진짜 기가 막혀서. 아, 진짜 웃기는 애네. 야, 너 왜 남의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래? 아니, 제니야, 그게 민우 얘기가 아니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럼 소심하고 잘 삐지고 느끼하고 고리 타분한 애가 민우밖에 더 있어? 민우밖에 더 있냐고! 됐어. 장나라,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참 웃긴 애네. 제니야! 아, 그러니까 빨리 팔아, 빨리 팔아, 빨리 팔아, 그러니까 빨리 팔아. 아, 뭘 팔아, 됐어. 아, 누나 안 팔아, 그럼 내가 이렇게 평생 쫓아다닐 거야, 안 팔면. 아, 나 진짜. 아, 알아서, 팔게, 팔게. 아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, 빨리. 가져. 아니, 전달시켜, 전달 이거 해야지, 이거. 그래. 알았어, 자. 자, 내가 이거 이제 분명 만 원 주고 산 거 이제 내 거야. 알았어. 와, 나도 이제 대박, 됐어. 대박, 대박 터지, 대박 터진다고. 대박. 아니 이러면 눈이 왜 잘 열리는 거야 그냥 도대체 엉망진창 엉망진창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민우가 정화를 포기하게 해야 돼 어우 진짜 덥네 야 무슨 일이냐 민우야 응. 저기 있잖아 네가 정화를 어떻게 뭘 보고 좋아하게 됐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정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애 아니야. 정화 잘 때 코도 골고 그리고 잘 씻지도 않아. 그리고 걔 화장 지우면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. 걔 예쁜 거 다 화장빨이야 화장빨. 그리고 술 마시면 걔 어떤지 너도 잘 알잖아. 그지?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뭐 어떻다고요? 야, 정화야 그게 아니고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제가 다 들었는데. 진짜 언니한테 실망이네요. 정화야. 내가 진짜 미치겠다! 정아! 아,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게 운이 아주 좋을 예정이거든? 알았어, 자 이번에 양동근 잘해! 자! 긴장하시고 라라 2만원에 심부름까지 당첨! 아니야, 잠깐만 이거 진짜 누나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? 잠깐만 다시 해봐 뭘 봤잖아 야 내가 너 한 사람한테 몰아서 뭐 몰빵하자 어쩌자 설치대부터 알아봤어 야 빨리 가 얼른 빨리 자, 가와 이거 정말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치 인성아 동근아 아직 안 갔니? 스피드 시간 없다 어? 빨리 갔다 와 어머네 야 맛있는 거 사 스피드 하 시종기가 없는데 자 이번엔 될 거야 그럼 그렇지 자 1억 원만 당첨되면 짜장면 탕수육 갈비 그렇지 뭐 아니 그래 우리 인생 뭐 돼지꼬면 웬 말이야 말도 안 되지 하는 일 뭐 잘 돼 아이고 내 동생 아이고 어우 정말 힘들네 아이고 안해 아유 안해 아유 아자 얘들아 그게 사실 오해거든 오해 우리가 다 들었는데 오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